네, 안녕하세요. 뉴질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선왕조 1호궁 저럴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더덕이고요. 김PD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많은 정조 역할을 했던 배우들이 있는데 여러 배우들의 모습을 가끔씩 이렇게 이 PPT를 통해서 보니까 반갑네요. 아까 누구였죠? 아까 이서진이요. 네, 이서진이었죠? 이서진. 이서진. 지금 소지섭인가요? 소지섭. 네. 소지섭, 현빈. 현빈. 현빈이 최고죠. 왜 최고예요? 가장 인상적이어서 강렬했어요. 아, 저희 그랬군요. 개인적으로 현빈이 잘생겼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알게 뭡니까? 하여튼, 그 현빈이 역을 했던 그 정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영화를 잘 만들었어. 맞아요.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네. 포스가 쩔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시간? 네. 네. 정조가 드디어 왕이 됐어요. 파이널리. 네. 정조는 그런데 왕이 되고도 마음 한켠에는 편치 않았죠. 자기는 죄인 아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정조가 왕이 되면서 신하들도 편치 않았죠. 언제 복수를 할지 모르니까. 또 영조 뭐 그러네. 한 거야, 진짜? 네. 영조만 편하게 돌아가셨어요. 정말. 즉위하고 사람들 이제 불러 모았을 때 정조가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요라고 말을 한마디 딱 하죠. 그러면서 술렁술렁이기 시작해요. 이제 올게 왔구나, 복수를 하려나 보다 막 하고 신하들이 대혼란이 온 거예요. 이거는 사도세자의 일을 공론화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전에는 영조 때문에 입 밖에 꺼낼 수 힘들었죠. 맞아요. 그 이후로 처음 꺼낸 거예요. 정조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해요. 영조 때문에. 아니겠지. 예. 무서웠던 것 그렇죠. 무서웠다? 그러니까 정조가 머리가 좋았어. 같아요. 그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해봐야 득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조는 신하들의 생각과는 달리 엄한 데다 복수를 하죠. 예. 원래 같았으면 노론에 복수를 했었어야 됐는데, 김상로, 문성국, 그런 세력이 약한, 뭐,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떨고 있던 신하들이, 얘는 괜찮겠다 싶었던 사람이 지목이 된 거예요. 그 김상로가 됐던 이유는 영조가 죽기 전에, 정조한테 김상로는 너의 원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조는 모르지 않죠.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영조가 한 말을 지켜주는 걸로. 지켜줬죠. 그러면서 영조의 후궁인 문씨를 끼고선 사도세자를 참소했다. 그때 그 당시 일이 하면서 다 처형을 당해요. 문씨 쫓겨나고 김상로, 문성국 다 처형을 당해요. 그러자 노론들은 너무 홀가분해진 이 거지. 상황을 너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타겟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서 정조는 노론을 안심시키고 양부인 효장세자를 추승하고 사도세자도 장원세자로 추승을 하죠. 추승을 하기 위해서 약간 쇼를 보였던 거 아닐까? 아니면은 자기의 그 집권 초기를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노론을 조금 달래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당성 확보에도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조가 머리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영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도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죄인이 그쵸. 아니잖아요. 그냥 죽은 거지. 죽은 거지. 그래서 처음에 자결을 명했던 이유도 죄인을 안 만들라고 했던 거고, 결국은 나중에 영조와 사도세자를 추승을 해줬던 것도 결국은 같은 거고, 같은 맥락상에 계속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인만 그게 이렇게 있는 거고, 말은 안 하지만 신하들 속에만 이렇게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면서 그 문제까지 완전히 없애버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놓은 거고, 그런데 정조 입장에서 봤을 땐 신하들이 어떻게 자기를 보는지 나은 거죠. 사도세자의 아들로 보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평지풍파가 일어날 거라고 두려워 떨고 있고, 또 문제가 언제 일어날지. 다른 왕족을 이용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정조도. 그러니까 그런 시끄러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아예 초장부터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지르고 가면서 그리고 영조가 준 티켓을 활용하면서 정권 안정을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정조가 머리가 좋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저런 것 같아요. 정치술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노론도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정조를 반대할 필요가 없잖아. 협조할 것 같아요. 네. 네. 라고 바뀌는 거고 그리고 정조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줄여놓고 그러면서 아버지도 추승시키고 그리고 자기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로 되어 있는 효장세자도 추승함으로써 모든 걸 정리를 해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왕족사회는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명분이. 명분의 그 이 혈통 이게 중요하니까 그걸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그러니까 정조는 뭘 해야 될지 알았던 것 같고 이제 영조를 욕하지만 그렇지만 영조가 똑똑했던 거는 결국은 준 거잖아요. 김상로라는 티켓을 주면서 옜다 이걸로 해결해 라고 했을 때 정조가 그걸 이해한 거죠. 그렇죠. 이해 못했으면 딴 짓을 했을 텐데 맞아. 그러니까 영조와 정조를 보는 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면 이방원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조용하게 맞아요. 예, 임금이 됐어요. 초반에 충분히 시끄러울 수도 있었는데 정조 입장에서는 사도세자의 신원 문제가 급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척신 세력 제거에 우선적으로 힘을 공을 들입니다. 아무래도 영조 말년에 외척의 그 세력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세력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영조 말년에 홍인환이랑 정후겸이 세력을 잡았잖아요. 이들을 먼저 숙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정조는 정우겸은 그렇게 힘든 상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홍인환을 더 견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우겸, 화은옹주도 기양을 보내고 그리고 홍인환을 유배하고 명부는 세손 시절에 대리청정을 막았다는 엄청나게 루머를 퍼뜨리면서 막았잖아요. 그거와 세손의 오른쪽 날개 홍구경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명분을 삼아서 이 둘을 없애버리죠. 결국엔 신하들이 청에 의해서 사사까지 됩니다. 그렇게 외척의 한 무리는 하나 제거. 하나 제거.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척신 세력은 김기주죠. 김기주랑 김종수가 우선 홍인환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참에 홍봉환 없애버려야겠다. 왜냐면 지금 줄을 이루던 세력이 없어졌으니까 자기네들이 줄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셋이잖아요. 홍봉환, 홍인환. 서로 같은 세력, 그 형제지만 서로 다른 세력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김기주. 정순왕후의 오빠. 이렇게 세 세력이었는데 일단 홍인환 해결. 홍인환 해결, 화은옹주까지 같이 해결해주고 그렇게 되니까 김기주, 김종수, 홍봉환 이렇게 남은 거예요. 이때 다 영조 때 이제 떠올랐던 다 척신 세력이거든요. 그러면서 홍봉환이 아직도 세력이 크잖아요. 뭐 많이 죽었다고 해도 많이 남아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참에 홍봉환을 없애버리자 하면서 김기주랑 김종수가 손을 잡으면서 유생들까지 합세해가지고 홍인환의 배우는 홍봉환이다. 그러면서 홍봉환을 없애려고 했죠. 정조는 정순왕후 덕에 자기가 생명을 이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도움도 요청을 했고 홍봉환으로부터 자기가 위협을 받는다며. 그래서 김기주가 얘기했을 때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주기도 애매한 거예요. 아무래도 어머니의 아빠다 보니까. 제가 있지만 모후의 아비니까 좀 봐달라 하면서 약간 인정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김기주한테. 김기주가 그래도 거세게 상소를 해요. 왜냐면은 홍봉환보다는 자기네 쪽에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자기가 세력이 더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조는 홍봉환보다도
정수나무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더 위협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서열도 어쨌건 맞아요. 어머니보다 더 위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해경궁 홍씨도 홍인한을 끊어냈으니 그쪽도 정수나무도 김기주랑 끊어라. 왜냐면 자기는 할머니인 세력, 엄마 세력, 자기는 다 핏줄인데 핏줄까지는 아니지만 정수나무는 어쨌건 자기가 생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정수나무를 설득을 하면서 김기주 세력을 없애려고 하죠. 근데 정수나무의 힘이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거가 있잖아 반란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왕을 바꿔야 돼요. 그럼 옥세가 어떻게 되느냐? 옥세가 그 집안의 가장 윗 어른. 왕들은 다 죽은 상태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 그 권리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옥세가 그분한테 간 다음에 그게 다음 대권 주자한테 주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정수나무가 할 수 있는 제일 높은 어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나무의 힘이 정수나무가 무슨 생각을 했든 그런 관계없이 힘이 너무 센 거지.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홍봉환보다 그 생각도 들어요. 홍봉환은 이미 나이가 많아. 근데 거기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정수나무는 너무 어려. 그리고 김기주도 어려. 그러니까 여길 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정조의 계산이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10살이나 어렸으니까 어머니보다. 그러니까. 정수나무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김기주를 10살이 바로 뭐 명분 없이 없앨 맞아요. 순 없잖아요. 근데 일전에 김기주가 정우겸 그 화한옹주 양아들이잖아요. 정우겸과 사사로운 만남이 있었나 봐요. 그거를 빌미삼아. 빌미삼아 김기주를 유배를 보내게 돼요. 김기주는 뭐 사사까지는 아니고 10년 후에 거기서 계속 복귀 못한 채로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된대요. 정조가 확실히 없애려고 했던 거네요. 그리고 사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수나무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 아무래도 세자 시절 때 자기를 보호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면은 불효가 되잖아요. 그것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수나무도 보면 드라마랑 영화마다 다르잖아요. 다른 느낌으로 묘사가 되죠. 너무 이쁘게 어려서 그런지 영인에서도 한지민이잖아요. 근데 영인에서 봤을 때 딱 그 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정조로 나왔던 현빈. 현빈과 그 한지민과의 되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거든요. 영민에서. 그 정도로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모습이 그 둘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정조니까 해결한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영화에서도 정수나무한테 숙일 땐 숙이고 강하게 어필할 땐 어필하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약간 흐르게 만들더라고요. 정수나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조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살아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영향력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여서 영조가 그 나이에 왜 결혼을 또 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었는지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게 김기주까지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홍봉환만 남았죠. 그쵸.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었어요. 네. 돌아가실 때가 된 거죠. 네, 나이가 좀 많으셔서 그런지. 그래도 그렇게 외척을 쳐내도 정조는 마음 편하게 잘 수는 없었어요. 언제든지 자기를 해할 수 있다. 언제든지 왕이 없어질 수 이 자리를 지킬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잠을 못 잃었대요. 그래서 결국 정조 1년 때 정조를 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영화로 영린이죠. 이게 그 실화를 바탕으로 딱 그 24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들어낸 거라고 해요. 이게 왜 일어났냐면 홍인한 세력을 축출할 때 홍계이라는 일가가 큰 타격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홍구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자기 복수하려고, 자기 일가를 무너뜨릴 때 복수하려고 그러면서 강용희나 정흥문을 영입을 해서 좋은 현각에 침투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지붕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서 사살하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죠. 결국엔. 그래서 다 잡히긴 했죠. 저기서 살수로 나오는 사람이 조종석이잖아. 네. 조종석의 또 다른 모습. 네. 정조를 없애고 정조의 이복 동생 이찬을 추대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서 잡혔잖아요. 그러면서 이찬까지 사사가 됩니다. 예. 정조한테는 이복 동생이 한 3명이 있었는데 은원군, 은신군, 은정군이 있고 그 은정군이 방금 사사된 이찬이에요. 은신군은 일찍이 유절해서 없었고요. 근데 은원군만 남은 거예요. 정조가 은원군과 되게 각별한 사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자주 만나고 근데 되게 몸이 그 건강하진 않다고 그리고 위협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아니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복 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복 동생이라면은 사도세자의 아들들인 거예요? 네. 사도세자의 회경군 홍씨 말고 숙빈 임씨 쪽에 아들 셋. 사도세자가 아들은 많았군요. 그래서 좀 불안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아무래도 자기 대신에 자리를 채워줄 동생들이 있으니까. 근데 숙빈 임씨는 종인가? 있다가 네. 한여로 있다가 신여? 있다가 임신시켜서 뭐 그렇게 됐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 그래요? 저도 숙빈 임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해경공 씨가 불쌍해서 걷어들였다고 후궁으로. 보다가 어디서 봤어요?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나이가 꽤 있었기 때문에 후궁은 아닌데 세자가 후궁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후궁은 아니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아들을 많이 낳는 걸 굉장히 중시했던 거라서 그래도 영조는 여기는 그 엄마의 세력이 정통성 있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견제될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뭐 신하들이 어필하면 어필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네. 홍구경이 정조를 살해될 뻔한 그 일을 다 해결해 줬어요. 그때 홍구경이 나서서 정조를 지켰거든요. 그 이후로 뭐 그전에도 신임이 두터웠지만 그 이후로 거의 신복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있으면서 동덕회가 12월 3일마다 열린대요. 왕이 힘들게 왕이 됐잖아요. 정조가. 그거에 대한 공신들에 위한 필요연을 하는 잔치인데 당연히 1등 공신은 홍구경이에요. 예. 홍구경이 그 영린에서도 옆에서 계속 지켜주는 그분이죠. 예. 홍구경은 정조 신임을 얻고 날로 세력을 번창을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정조는 후사가 없었어요. 정비의 효의 왕후 김씨가 있었는데 16년 동안 후사가 없었고요. 그러자 이제 홍구경은 자기 누이를 추천하게 돼요. 이때부터 약간 권력 욕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원래 있었겠죠. 그렇지. 없을 수 없지. 원빈 홍씨가 홍구경의 누이거든요. 하지만 1년 만에 사망을 해요. 여기서 참 아쉽죠. 거의 홍구경 입장에선. 네. 외척이 됐는데 외척이 1년 만에 누이가 사망했으니 자기 세력을 펼치지도 못하고 이대로 끝날 것인가 하면서 되게 아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멈췄어 했어요. 더 욕심을 부리죠. 그렇게 빈이 사망하고 나서 빈을 다시 간택을 해야 됐어요. 후사 때문에. 하지만 홍구경이 막 팔을 걷어붙이고 빈 간택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복 동생 은원군이 한 명 남았었잖아요. 정조에. 그 아들의 이담이라는 상계군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조카죠. 조카를 완풍군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사망한 원빈
원빈 홍 씨의 양자로 삼아요. 그러면서 세자로 책봉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말은 원래 안 돼요. 권력에서는 말은 원래 안 돼. 그 정도로 힘이 홍규경의 힘이 셌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조도 그거를 어느 정도 그냥 인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이게 정조 초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조가 완전히 힘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홍구경이 필요했고 그래서 홍구경의 말을 좀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 이름 완풍군도 완이 전주이씨라는 뜻이래요. 아. 그리고 풍은 풍산 홍씨라는 뜻이래요. 아.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력을 그 이름에도 담았던 거라고 보는 사람 보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정도로 권력 누이를 통해서 권력을 탐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나간 거죠. 그러면서 완풍군을 양자로 삼으면서 왕이 계승까지 개입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누이 원빈 홍 씨는 독살당했다 정비한테. 아. 그런 얘기까지 꺼내면서 그 조사를 하면서 무고한 사람까지 문초를 하기 시작해요. 정조 신임을 얻고 거의 뭐 안하무인 태도로 임할 쓰면서 그리고 상급 관리자 관리급이 나타나도 자기보다 윗사람이 나타나도 거의 예의도 안 갖추고 무시를 했구만. 네. 완전 진짜 임금 밑에 바로 홍구경이었나 봐요. 근데 정조를 이해를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너무 취했어. 권력력에 취했어요, 이분도. 변해가는 홍구경을 보면서 정조가 말없이 지켜만 보다가 어느 날 홍구경을 부릅니다. 근데 홍구경도 이 부름이 뭔가 싸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진 사직 상소를 내리고 조정에서 떠난다고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한 거 보면 뭔가 느낌이 왔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옆에서 보면서 정조를 몰랐을까? 권력에 취해서 못 봤던 것 같아. 그걸 차마 볼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 너무 자기 세상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왕이 더 불쌍한 것 같아요. 왕이 더 스트레스 받는데 여기는 책임은 왕한테 가고 여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 같은데. 하여튼 홍구경도 정말 정조가 힘들었을 때 도와준 건 맞고 정조도 홍구경한테 신세 진 게 많은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치면 정순왕후한테 신세 졌지만 김기준 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토사구팽이라고 얘기하는 게 항상 그 배신의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게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여튼 늘 도덕님이 얘기했듯이 권력은 굉장히 싫어하시잖아. 권력 이런 거. 권력이 헛되고 헛되다. 아니 필요는 한데 그 안에 돌아가는 구조를 보게 되면 아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번에 그 비행기 안에서 킹메이커라는 영화는 실패했더라고요. 78만밖에 못 모았으니까. 근데 나오신 분들은 빠방해요. 설경구 그리고 이선균 이렇게 나오니까 다 좋았는데 영화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생각 많이 하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페이드 아웃 된 거예요, 홍구경은? 네, 그래서 이후로? 정조 3년 9월에 홍구경은 사직 상수를 올리고 정권에서 물러났어요. 하지만 홍구경의 그 세력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세력들이 홍구경을 다시 복귀를 시켜야 된다 하면서 상수를 올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서명서는 그게 그분한테는 그게 맞지 않는 거죠. 싫었던 거야. 그러면서 서명선이 또 공격을 해요. 그러자 이제 홍구경 세력들이 서명선을 또 공격해요. 그런데 정조는 오히려 그 서명선의 손을 들어주죠. 그래서 서명선을 공격했던 그 세력들을 오히려 벌을 주고 유배를 보내고 그랬죠.
그 성국영은 그 이후로 다시 조정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도 깔끔해요. 들어와서 다시 부르진 않아. 그리고 사사도 안 해요. 보면은. 최소한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서명선이 그 중립을 잘 지켜서 네. 영조한테도 신임 받았다는 그 사람이잖아요. 네. 그, 예, 네, 그쵠. 그때 대리청정 할 때. 홍구경은, 7년 동안 정권에 있다가 그렇게 나가서, 떠돌고, 뭐, 다 압수당하고 재산도, 그러면서 강릉에서 사망을 한대요. 34살에. 어우, 일찍 죽었네. 너무 그렇게 젊은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젊더라고요. 그러네. 너무 젊은 나이에 정권 권력을 맛봐서 좀 패기가 넘쳤던 것 아닐까 싶어요. 노련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노련하지 못했다는 네.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아쉽죠. 되게 옆에서 보필은 진짜 잘했는데.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말 그러지만 않았으면 계속 갈 수 있는 그쵸. 러닝메이트로서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도 홍구경 세력들이 계속 역모를 꾀했대요. 그 상계군 있잖아요. 왕풍군. 왕풍군이 어쨌건 홍구경의 손주죠. 그렇게 되죠. 양자,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양자니까. 홍구경의 손주를 이제 추대를 하면서 계속 역모를 일으키는 일을 계속 잦았다고 해요. 근데 상계군은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정조 10년에 자살을 한대요. 아유. 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자기께서 연류가 되니까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좀 큰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하들은 이제 은원군, 상계군, 왕풍군이죠. 왕풍군의 아버지, 그 정조의 이복동생. 유일하게 남은 이북동생 그 은원군을까지 죽여야 된다. 왕풍군의 진짜 친아버지까지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조의 마지막 남은 이복동생인데 그거를 다 무시하다가 들어주는 척하면서 원래 제주도 유배병까지 사사에서 제주도 유배에서 강화도 유배로 해서 점점 야금야금 줄였대요. 노론의 반대도 무릅쓰고 뭐 밤에 가서 만나고 막 거의 첩보 영화처럼 몰래 가서 만났대요. 이걸 정수나무도 알았대요. 정수나무는 뭐 역적의 아비인데 왜 만나냐 하면서 못 만나게 했다고 합니다. 정조 입장에서 그래도 말이 통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만 또 보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복동생을 살려줄 거였으면 정조가 가지 말았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약간 쇼였다. 사도세자와 그런 효. 사도세자가 그렇게 죽고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그렇게 죽고 그 나머지 아들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해는 안 가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게 쇼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효에 대한. 아, 형제 간에 잘 지내는 걸. 네. 와닿진 않아요. 그 책에선 되게 와닿게 써있는데 저는 안 와닿았어요. 볼 수 있죠.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정서랑 그 당시 시대 정서가 다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정조는 홍구경이 실세를 잡던 홍구경이 떠나갔잖아요. 조정에서. 그러면서 제대로 자기 뜻대로 탕평책을 이제 펼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원래 노론이 주를 이뤘는데 소론도 영입하고 남인도 영입하고 해서 서명선은 소론, 최재공은 남인, 그리고 김종수는 노론, 준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당이 줄을 이뤄서 탕평이 좀 되게끔 유도를 해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두 당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정조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면서 둘이 화해해라. 설득해 가면서 그렇게 자기만의 탕평을 펼쳐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긴 한데 남인은 세력이 다른 당에 비해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명선과 김종수 세력한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딱 봐도 얘는 조금만 하면은 사라질 세력이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임금은
오히려 체제공에 대해서 공을 되게 높이 사요. 되게 영특하고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탕평에 어울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잠시 떠나가 있거라. 그래서 체제공을 조정해서 우선은 내보내죠. 그러다가 내보내니까 나머지 당이 두 당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또 피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정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정조는 아버지 죽음이 거의 당 파싸움 때문에 이뤄진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혐오감을 느끼고 있어서 그 당 파싸움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하게 배척을 했던 것 같아요. 정조는 그 체제공을 다시 부르고 싶은데 워낙에 신하들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못 부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영의정을 바꿔요. 자기 뜻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원래는 서명선이었는데 김치인으로 교체를 하면서 신하들의 조정에 반대를 무릅쓰고 체제공을 야금야금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근데 체제공이 되게 하찮은 직급에 재수를 해도 그 세력들은 아예 싹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되게 반대했는데 그걸 이뤄내죠. 그리고 결국 정승 자리까지 올렸대요. 체제공을. 그러면서 김치는 체제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약간 쓰인 것 같고 정조 13년에 사망을 하세요. 김치인은. 그러면서 체제공과 김종수의 준논 탕평이 한 10년간 이뤄진대요. 이때가 이제 정조가 약간 원하던 그때 탕평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때 시파랑 뭐 벽파가 나오거든요. 아, 저는 근데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딱 누구누구는 시파고 누구누구는 벽파다. 그런 건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노론, 소론, 남인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자기 개개인의 자기가 원하는 쪽에 이제 소속이 돼 있으면 시파 아니면 벽파 뭐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저도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서 길게 얘기 못하겠네요. 네. 근데 이게 오래 가지도 않았었고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런 게 무너진 다음에 결국 외척 정치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세도 정치로 넘어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시험 볼 때는 누구는 시파 누구는 벽파에서 외우잖아요. 뭐 그래서 이 시파 벽파에 대해서 기준 같은 게 인터넷 찾아보면은 되게 여러 방향이 나와요. 근데 뭐가 뭐 맞다 틀리다 명확하진 않아 보여요. 뭐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그 전부터 왔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되게 말이 너무 많아서 뭐 찾을 때마다 내용이 달라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영조의 탕평과 다른 정조의 탕평으로 정치를 해나갑니다. 영조는 탕평이 아니죠. 외척을 끌어들여가지고 갔던 거고 그 정조는 진짜 탕평을 하려고 그랬던 거고 네.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당과 상관없이 신하들을 영입을 했고 거기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하면 그런 거에 치우침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조가 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되게 영리하게 잘 이끌어간 것 같아요. 크게 분란은 뭐 있을 수는 있었지만 뭐 무슨 막 크게 막 이모하변처럼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없어요. 근데 계속 불안을 했었어. 네. 불안했었는데 뭐 사건이 뭐 크게 난 건 없어 보여요. 잔잔한 불안 매일같이. 맞아. 20년 하셨더라고요 정조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왕 정도 하신 거죠. 근데 정조가 오래 했으면 그러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닌데 또 오래 하면 문제가 있었겠지? 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는 것 같아요. 몇 년이 적당해 보여요? 왕들이 보통 20년이었기 때문에 20년이 한계치가 아닌가. 아 그래도 저는 한 30년? 왜냐면 20년 동안 좀
닦아놓고 10년 동안 막 혼란스럽잖아요. 10년이면 자기가 원하는 거 어느 정도 닦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중흥하는 10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 뒤에 이제 순조를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조금 아쉬움들이 나타나는 게 있어서 그건 또 그때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조는 척신 세력들을 다 숙청을 하고 탕평을 이뤄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사도 세자의 복원, 추승. 그게 자기 첫 번째 목표였으니까 왕이 돼서 그 일은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일어나가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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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간만에 하시느라고. 네. 더더욱. 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